안녕하세요, 손승락입니다. 오늘 경기 세이브를 기록했고요, 팀 승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의미 있는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 세이브하신 소감 말씀 좀 팬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안 옵니다. 아, 네네. 아, 사실 지금 오늘의 세이브 마운드 올라갔을 때 사실 첫 세이브 할 때보다 더 떨렸던 것 같습니다. 많이 감회가 새롭고 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게 다 불펜 투수 후배들이 많이 힘이 줘서 다시 또 마운드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순위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팬분들께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병섭 드림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하나만 좀 물어보도록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우리 팬 여러분들의 함성이 오늘 유독 크게 들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솔직히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마운드 올라가기 전에 뭉클해서 손끝에 조금 사실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사실. 근데 오늘은 이게 이 세이브가 제 실력이 아닌 팬들분들이 도와주신 거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손승락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축하의 박수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팬들에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승리하신 소감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오랜만입니다. 네. 뭐 일단 이렇게 날씨도 덥고 저희가 성적이 많이 안 좋은데 여기 찾아주신 팬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자, 이제 네, 앞으로가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선수가 더욱더 힘을 내야 어떻게든 제가 힘을 내고 좋은 모습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뭐 어떤 모습 보여주겠다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43게임 남았는데요. 힘내겠습니다. 힘내고 날씨 더운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밑에 있지만 마음만 항상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대호 선수가 소리 질러 하면 환불이 아마 갈 거예요. 소리 질러 한번 해주시면 환불 갈 거예요. 하나, 둘, 소리 질러!